양곡법이 유감스럽게 통과가 됐는데요. 쌀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에게 결국 마지막에 미래에는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저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야당에서 제기한 법이 그대로 시행되게 되면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행되면 안 된다. 장관님, 예. 어제 우리 그 양곡법이 유감스럽게 통과가 됐는데요. 그 쌀 시장 격리 의무화 하는 거, 이게 전국적으로 쌀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에게 결국 마지막에 미래에는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움이 안 되죠? 네,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당장은 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미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문제가 쌀 이외의 농민들. 여러 가지 쌀 이외 농사, 농민들이 쌀 농사 짓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많은 자원이 우리 쌀 시장 격리에 투입되다 보면 우리 미래 농업을 잠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저도 저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이제 쌀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 작목입니다. 중요한 작목이고 이게 시장에서 우리 저 젊었을 때만 해도 쌀 하면은 그때는 너 월급 얼마냐? 쌀로 몇 가마냐? 이랬어요. 근데 그게 예. 그렇게 귀했던 이유는 예. 예. 시장에서 쌀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쌀이 수급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인데 예. 지금 그럼요. 이렇게 남아돌게 되면 예. 이게 쌀이 제 값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야당에서 제기한 법이 그대로 시행되게 되면 그 과잉 기조를 고착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 쌀 격리법이 생긴다니까 우리 당장 지역에서 그래요. 수산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고기 잡는 사람들. 우리도 나중에 고기 가격이 안 오르면 우리도 다 이거 매수해 사줄 거야 정부에서 묻습니다 지금. 아마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의 폐가 결국은 농민도 쌀 농사 짓는 농민도 못 지키고 전국적으로는 전체 우리 대한민국 농업을 피폐화시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대국민 호소와 또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 법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네, 생각입니까? 그 주무장관으로서 지금도 사실은 언론 쪽에 호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인 단체장님들도 만나고 있고 그러고 근데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리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법을 이렇게 통과시킨 야당 의원님들의 충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행되면 안 된다. 그 전제하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할 때 우리 농림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우리 농식품부에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 국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많고 또 허무맹랑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탄소 중립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당초 발표했던 거를
구창과 조정하면서 좀 조정을 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획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또 현실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마 좀 수정 보완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이 있는 일원인 동시에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 탄소 중립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옳은 방향입니다. 그렇지만은 실행 가능한 목표, 그리고 우리 농촌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이 더 크면 안 되죠. 네. 그죠? 지금 온 우리 산지가 태양광으로 뒤덮이고 또 바다가 또 우리 또 해상풍력으로 뒤덮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꼭 기존의 탄소 중립 정책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장관님, 요 사진 한번 PPT 보시겠습니다. 아, 이 사진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마사회. 예, 부산 경남 경마공원의 네. 조교사들이 국감 기간 동안에 우리 국회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조교사 협회 사단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 농림부에서 왜 안 해주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단법인 인가 승인권자가 장관님이세요. 예, 예. 그 이제 농림부의 답변은 한 조직 내에서 이게 여러 개가 있는 것은 잘 안 된다. 기존 조직으로서도 충분히 이게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 농림부에서 허가한 양곡 관련 협회 또 인상 관련 협회 이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복수 사단법인이 다 있어요. 다 목적들이 다 뭐 비슷하면서도 다 다릅니다. 유독 이렇게 우리 조교사 협회만 이렇게 단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제 사단법인 인가 요건 중에 이제 명칭이 똑같지 않으면 뭐 가능한 걸로는 압니다. 아는데 그 조교사 협회는 아마 인원이 3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고요. 기존 이제 단체가 25명이고 나머지 몇 분 안 되는 분이 신규로 아니요, 몇 명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한 9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어떤 횡포를 저지르냐면 이게 협회에 가입안 하면 온갖 불이익을 줍니다. 여러 가지 대부하는 데도 그렇죠. 포상에서도 제외해버리고 이렇게 독점적으로 하면서 내부에서 특정 또 노조의 어떤 또 어떤 그 압박이나 이런 것도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제기하실 정도 되면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점검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예, 예. 조교사 협회 이거 핵심이 필요합니다. 제2조교사 필요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챙겨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